네, 오랜만에 뮤직맨 같이 고맙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바라요 디키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최피디님이 말씀하시기로 고품격 환자 리뷰를 리뷰라고 지금 저희 둘 다 지금 상태가 네, 지금 뭐 승채 씨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저번 시간에 우리 얘기했었죠. 메니에르라는 네, 그런 병인 것 같아요. 네, 네. 그 막 이명과 어지럼증을 동반한 아, 네. 뭐 그런 내이에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증상이 나타났다가 호전됐다가 어제 다시 좀 네. 오셨다고요. 오늘 벽 잡고 올라왔어요. 네, 고개를 지금 잘 못 돌리신다는 지금 얘기를 네. 하셨는데 조금 어지럽네요. 네, 아유 빨리 건강이 회복되셔야 될 텐데요. 네. 저는 7일의 왕비라고 제가 이제 이번에 KBS에 참여하는 드라마가 오늘이 첫 방이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다 끝내놓고 이제 작업 이제 드디어 급한 거 끝나고 이제 좀 당분간 좀 쉬어야 되겠다. 이동건. 네. 맞아요. 네. 우리학교 선배. 우리학교 선배. 아 그렇습니까? 네. 연우진 제 고등학교 후배. 휘문 선배. 휘문 선배. 강릉고 후배. 이동곤. 이동곤. 아 진짜? 본명 이동곤. 아 진짜로? 네. 아 그렇군요. 아 연우진 김봉회. 김봉회. 우리 강릉고등학교 1년 후배. 이동곤 선배님. 네, 이동곤, 김봉회, 박민영이 나오는 7일의 왕비. 오늘 방영 예정인데요. 네. 감독님이 오늘 오전에 또 막. 네. God bless you. bless you. 오늘 오전에 일어나서 빨리 뭐 이거 저기 뭐 올리라고 하셔가지고 네. 자다 말고 또 일어나서 그거 하느라 잠이 모자란 상태예요, 지금. 네, 오늘. 첫 방 하기 전에 좀 자다가 이제 봐야 되겠어요. 자세히 보면 흰자가 없어요. 네, 저는 검은 자, 빨간 자, 여긴 환자. 네, 그렇습니다. 네, 빨리 정말 God bless 해서 빨리 이 뭐 환자의 굴레에서 네. 좀 벗어났으면 좋겠네요. 아멘, 아멘. 네, 승지 씨, 저기 오늘 얼른 일찍 들어가서 쉬세요. 네, 네. 메니에르 조심하십시오. 메니에르. 네. 네. 몸관리 평소에 잘하십시오. 그러십시오. 네, 이게 사실 여기 이 메니에르 지금 같지만 이 평소에 이게 잠 모자라고 스트레스 받는 게 다 일로 가기도 하고 뭐 개시염으로 터지기도 하고 뭐 인후기염으로 터지기도 하고 다 어떻게 터지니까 평소에 체력 관리, 수면 관리, 면역력 관리 잘하시고요. 네, 건강 잘 챙기세요. 네, 미중맨의 커틀러스 베이스 같이 리뷰해보겠습니다. 218만 9천 원 가격대 꽤 있는 편이에요. 근데 살짝 쳐봤는데 네. 값어치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뮤직맨이 뮤직맨이 원래 돈값 하는 베이스 잘 만들죠. 진짜 예술이에요. 네, 예술일 정도라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네, 알겠습니다. Made in USA의 엘더바디, 셀렉트 메이플 레게, 셀렉트 메이플 지판, 쉘러 BM 머신헤드의 테이퍼드 스트링 포스트. 이게 뒤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보시면은 역시 뭐 오픈 기어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3대 1의 이 뮤직맨 특유의 세팅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저쪽에 5볼트 넥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너트가 41.3mm고요. 지판 공률은 7.5인치. 이거 굉장히 빈티지한 지판 공률이에요. 여기서 봐도 이게 불룩한 게 보일 정도로 정말 둥근 공률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7.5면. 굉장히 편해요. 네, 7.5면은 팬더의 그 옛날 완전 빈티지 모델들. 빈티지 모델. 네, 그 모델들 그렇죠. 7.5입니다. 네, 프렛 21프렛 하이 프로파일이고요. 네로우이스 가지고 있습니다. 864mm 스케일의 뮤직맨 오프셋 험버커 픽업입니다.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죠. 네, 뭔가 저렇게 폴피스가 크게 턱턱 네 개가 박혀 있으니까 약간 장난감 같기도 하고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레고 같이 생겼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브릿지가 빈티지 뮤직맨 탑 로디드 크롬 플레이티드 스틸 브릿지인데 저기 보면 공중에 이제 떠 있죠, 약간. 그래서 네. 네 공명감을 뭐 주는 그런 용도로 제작된 브릿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펙 살펴봤고요. 무게부터 신체감부터 해볼게요. 네. 승재씨가 요새 승률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매니에리의 영향이 있는 걸까요? 저 승률이 47%인가? 그런 것 같은데 더 떨어진 것 같은데요? 45%인가? 45%? 네, 116입니다 들어보세요. 네, 오케이. 저는 감이 왔습니다. 감이 오셨습니까? 네, 이겨야지. 승채 씨가 지금 승률이 네, 최근 전적 김길도로 님이 올려주신 거 보면요. 병호쌤이 47.1%. 제가 47.4%. 승채 씨가 45.8%. 네. 그때 승채 씨가 베이스 리뷰를 저번 걸 이기셨으면 50% 승률로 단독 1위에 올라갈 수 있었는데 그때 져 가지고 45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승채 씨가 24전이기 때문에 11승 13패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한판 이기는 게 좀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이분 누구예요?
모르겠어요. 24. 저는 몇 전이냐면 전 전적이 154전입니다. 한판 이기고 지는 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장난 아니다. 154전 73승 81패. 무슨 100전을 넘었어. 전 이 사람 저 사람들하고 다 하니까. 네. 네, 무게 몇 대 몇? 3.87. 87. 전 4.11. 네. 올려보세요. 이야. 잠깐만. 아, 승채 씨가 더 가깝죠? 네. 네. 전 0.7 차이입니다. 그렇습니다. 0.07. 3.95. 어쨌든 아주 무거웠어요. 어, 승채 씨 승률 올라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히히. 히히. 이겼어. 이겼다고. 아, 이승채를 잡아야 되는데. 아니, 백전한 사람이랑 나랑 무슨 어떻게 대결을 해? 어, 백전. 어, 진짜 장난 아니다. 40 빅카드 펌 42요. 100전인데 47%면 이야, 예술이다. 와. 이상한 거에 감탄하지 마세요. 42, 77이요. 찍기를 그렇게 잘한단 말이야. 로또 한번 해보는 게. 네, 사운드 들어오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톤이 더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네. 네, 아주 힘 좋고 해상도 좋은 양질의 톤이 쏟아져 나오네요. 오. 와. 이게 톤 다 올린 거고 이제 톤 다 내리면 네. 정말 단순한 베이스야. 볼륨 하나 톤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되게 빈티지한 소리 나네요. 네. 우와. 빈티지한데 이게 또 힘이 되게 좋아서 모던한 느낌도 충분히 있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 팬더적인 기조의 어떤 빈티지함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몸을 엄청 키운 느낌이에요. 벌크업을 확 한 팬더 느낌. 이게 이제 중간 정도. 네. 네. 이게 중간에 걸리는 건 없는데 네. 한 중간 정도로 탄 놓으면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느낌이. 네, 아우 좋습니다. 보디빌딩 하는 몸짱 팬더 느낌의 와, 힘이 진짜 좋네. 네, 그런 사운드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어, 되게 단단. 근데 그게 이게 막 딱딱한 느낌이 아니고 뭔가 그러니까 되게 고급스러운 어, 네. 느낌이. 뭔가 풍성하면서도 탄탄한 그런 느낌의 사운드가 있네요. 되게 정장 입고 치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네. 네. 피노 오. 아주 내실이 좋은 사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슬랩 들어볼게요. 슬랩 또 이 터지는 데가 미들로우 밑에가 퍽퍽 터지네요. 무게감이 좀 강해요. 주먹으로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게 때릴 때 이거 뜯을 때 플럭 뜯을 때 이렇게 맞는 느낌이 나는 애들이 있고 이렇게 치는 느낌이 나는데 얘는 이제 약간 요쪽이죠. 네. 어, 되게, 로우 블로우 쪽. 되게 부담감 없이 나오는데요? 그죠? 이렇게 짹짹거리지 않으니까 부담감은 없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부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게 밑단에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세긴 셉니다. 무게감이 있어요. 네, 묻혀서 들어볼게요. 들을 사운드가 별로 없네요. 와. 1, 2, 3, 4.
같은데? 야. 어, 이거 장난 아닌데? 네, 이런 느낌의 뭔가 좀 독특하고도 좀 딥한 느낌을 내는데 되게 좋을 것 같네요. 요새 그 스나키 퍼피라고 네. 되게 유행하는 아, 좀 이제 연주자들 사이나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되게 많이 들려지고 네. 이제 많이 커버하는 그런 팀이 있는데 네. 그 베이시스트가 이제 그거예요. 프레시언 베이스를 메인으로 쓰는데 그런 게 있었군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어. 스나키 퍼피라고 그 네, 밴드 중에 베이시스트가 거의 이제 헤드인데 거의 이제 그렇군요. 끌고 가는데 어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그런 느낌도, 연상시키는 네, 연주곡 연주할 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좀 장르적인 느낌에 묻을지 안 묻을지 그냥 블루스 연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 블루스는 잘 묻죠. 네. A에다가 해볼게요. 네. 셋, 넷, 오케이. 뭉근한 느낌이에요. 뭉근한 느낌. 어, 이거 승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재즈 베이스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이게 좀 둔중하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는데 프리시전류 계열의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뭐랄까 팬더와는 또 다른 궤를 그리는 굉장히 매력적인 사운드를 내주는 베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200만 원 주고라도 사겠는데? 네, 이거는 정말 퀄리티가 해상도와 어떤 그 사운드의 품질 자체가 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여러분들의 목적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단 그 수준에 가 있는 건 확실합니다. 굉장히 좋은 소리가 나는 베이스를 또 쳐봤네요. 같이 승채씨부터 바로 한줄평 드릴까요? 제 한줄평은 너와 함께라면 나는 음악을 계속할 테다. 네, 너와 함께라면 나는 음악을 계속할 테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중간에 리뷰 순간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벌크업한 팬더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좋죠. 엄지 씨가 되게 생각보다 더 좋아하셔서 약간 저는 의외네요. 아 이게 제가 알고 있는 팬더 톤이 나와요. 저는 팬더를 많이 벗어나지 못했어요. 네. 그 뮤직맨에서 그런 팬더의 냄새가 난다는 것도 사실 신기하기는 한데 진짜 신기한데 그런 뮤직맨에서 또 그 냄새가 나면서도 또 자기만 독자적인 그러니까, 노선과 네, 힘까지 추가가 된 있어요. 느낌이라 그래서 좋네요. 네. 218만 9천 원입니다. 네. 네. 점수 몇 대 몇? 저 8점. 네, 저 8점입니다. 승채 씨가 약간 진짜 마음에 들었다는 느낌이 나는 그런 점수를 주셨네요. 확실히 이거 아마 이거는 쳐보고 직접 소리 들어보시면 딱 아실 거예요. 네. 네. 그리고 특히 단순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저것도 되게 메리트죠. 딱 깔끔하게 톤 하나 가지고 집중할 수 있다는 거 좋은 메리트입니다. 다음 시간에 뮤직맨입니다. 다음에는 카프라이스. 네. 베이스가 기다리고 있네요. 223만 6천원. 조금 가격대가 올라갑니다. 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뮤직맨 새 베이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